일단은 지금 그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정크렛을 뽑으면 좋은 맵하고 정크렛 덫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맵부터. 쟁탈전들은 자기가 그 티어보다 실력이 높으면 되는데, 자기 본인 실력이 딱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쓰면 안 돼요. 완전하게 뽑을 수 있는 거는 아누비스, 하나무라, 아이엠발트 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조건부, 왕의 길 A, 눈바니 A, 그리고 지브롤터 첫 번째 구간, 마지막 구간, 그리고 볼스카 인더스트리는 조건부로 팀이 좀 입구를 막을 수, A 같은 경우는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조합이 갖춰졌을 때 입구를 막았을 경우에 뽑아도 되고, B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원거리 견제 있는 영웅이 있을 때, 할리우드, 아까 말했듯이 할리우드 A도 들어가고, 도라도도 그 시장 입구하고 첫 번째 구간하고 마지막 구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쟁탈전 3개 맵하고 66번 곡대는 웬만하면 정크렛은 안 뽑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공격 정크렛 쓰지 마세요. 딴거 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공격 정크렛만의 장점도 있긴 한데, 차라리 파라가 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 정크렛은 모든 구간에서 비추천합니다. 모든 구간에서. 이 정도 되겠고, 나머지 맵별로 정크렛의 덧위치, 정크렛 자리, 정크렛이 어느 포지션에 이 맵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누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정크렛을 뽑아도 되는 맵. 파라 뜨든 말든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약간 애매하게 난 게, A가 약간 애매한 게, 파라나 위도우가 뜨면 약간은 애매해져요. 약간 애매해지는 게, 여기 위에 위도우메이커가 올라오면 포지션이 여기 시야를 보시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아나도 보이고, 이쪽에 있는 뭐 다른 이런 애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위도우메이커가 자리를 잡으면 정크렛이 좀 견제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보통 정크렛이 자리를 잡는 게, 일단은 여기서 팀원하고 같이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혼자서 이쪽에 자리를 잡거나, 혼자서 이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평타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세 구간이에요. 그냥 이 정도 세 구간, 여기서 평타 견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좌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면 이런 쪽, 보통 이쪽 자리가 좋습니다. 반대쪽 자리보다. 왜냐, 반대쪽 자리는 이쪽으로 뚫고 올라오면 정크렛이 견제하기가 안 쉬운 게, 이쪽으로 저기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만약에 정크렛이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적들 이렇게 사서 견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정크렛 반대쪽 들어오는 거 보고 여기 와서 견제하기 늦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올라올 때 그다음 견제하는 수단은 되는데, 그 이후 올라오는 견제하는 적들을 견제하기는 안 쉽기 때문에 이쪽에 보통 포지션 잡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무난한 조합은 여기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오는 적들을 처리하기 쉽고, 만약에 반대편으로 들어오더라도 반대편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겐지나 올라갈 수 있는 영웅은 이쪽으로 돌아가서 뒤쪽으로 돌아올 테지만, 나머지 제한 영웅들 다 이쪽 입구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동선 짧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평타 견제를 해줘도 반대편에 오는 적들을 충분히 쉽게 제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크렛이 A에서 막을 때는 이쪽에서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위도우메이커나 파라 떠도 충분히 견제받지 않고, 여기 위로는 파라 못 넘어오거든요. 여기 위로는 파라 못 넘어와요. 벽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맵 자체가 이쪽 하늘로는 떠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파라 위도우 돌러오려면 여기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여기 두 개를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정크렛이 여기를 자리 잡고 있으면 위도우한테 절대 견제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자리가 제일 정크렛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 아누비스 A에서 제일 좋은 자리. 보통 여기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는 뭐 맥크리, 딜러진이 보통 올라가 있죠. 윈스턴이나 딜러진이 보통 같은 아군의 딜러진 여기 자리 잡는데, 정크렛도 여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크렛은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것보다 직격으로 밑에서 같은 동등한 이런 포지션에서 쏘는 게더 좋아요. 정크렛은 위를 자리 잡고 있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정크렛이 히트스캔이나 그런 바로 맞으면 터지는 파라나 이런 것처럼 바로 맞으면 터지는 게 아니고, 통통 튀어서, 그러니까 바닥에 맞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고 통통 튀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쏘면 너무 멀, 너무 높이 튀어요.
그래서 그 다음 튀는 걸로는 적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직격에서 쏘면 이렇게 낮게 튀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정확하게 조준하지 않아도 쉽게 맞출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낮게 자리 잡는 게 제일 낫고요. 아누비스 A에서는 이 자리, 아누비스 B는 보통 들어오는 게 일단은 정면 그리고 좌측, 우측 뭐 세 구간 나눠서 걸쳐서 들어오죠. 보통 겐지나 파라 같은 애들은, 파라는 보통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이쪽으로 이렇게 떠서 파르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훅 들어와서 오고, 겐지 같은 경우는 이런 위쪽으로 견제를 좀 많이 합니다. 보통 겐지나 일단 뜰 수 있는 영웅들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정크렛이 제일 자리 잡기 좋은 거는 보통 히트스캔 영웅들이나 아나는 여기에 자리를 잡는 편이고, 정크렛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입구 견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쏘시면 입구에 보이죠? 날아가죠? 이렇게 쏘시면 입구 날아갑니다. 입구에 평타가 날아가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입구를 견제하면서 자기는 위도메이커한테 보이지 않으려면 여기서 그냥 앉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평타 날리면 자기는 위도메이커한테 맞지 않고 입구 쪽에 있는 적들을 견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위도 견제하려면 앉아서 좀 더 위로 쏘시면 이렇게 위에 날아가죠? 위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번갈아서 뿌려주면 위에 있는 위도메이커가 맞지 않네요. 예, 좀 더 위쪽으로 해서 대충 그냥 감에 맞춰서 안 맞네요. 일어서서 쏴주세요. 앉아서 쏘니까 안 맞습니다. 일어서서 대충 쏴주면 맞아요. 그리고 덧도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 놓고 여기 쉬프트 박으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 덧이 이 맵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이빨밖에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덧이.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툭 걸리고 쉬프트 뻥 하면 죽어요. 딜러지는, 리퍼를 제외한 나머지 딜러지는 한 방에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리가 견제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고의 자리. 파라는 이쪽으로는 안 넘어와요. 거의 진짜 이쪽으로 넘어오는 파라는 나 한 번도 못 봤어, 이때까지. 잘하는 파라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웬만한 파라 유저나 전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온 좋은 점이 포지션을 일단 넓고 그리고 리스폰 되는 적들을 바로 견제를 해줄 수 있으면서 자기는 좀 엄폐할 수 있는 이런 구간도 많기 때문에 보통 여기를 많이 사용하죠.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엄폐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늘에 뜨고 나서 내려오면 자기는 엄폐하면서 견제를 하고 싶어도 보통 적들이 여기서 파라가 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넘어오거든요. 보통 반대편으로 자주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히트스캔 영웅들이 보통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쪽 위에 적들을 여기 위에 있는 적들을 충분히 견제를 해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파라는 왼쪽으로 넘어와서, 정크렛은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견제를 받지 않고 밀고 들어온 적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는 적은 이런 식으로 덕을 놔주시면, 특히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방패 펴고 오다가 툭 걸려요, 덫에. 다리아나 라인하르트가 보통 걸립니다, 저기 덫을 놔두시면. 그리고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덫을 박아놨다가도 이런 식으로 덫을 박고 뭐 여러 식으로 박아두면 덫에 걸리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뒤로 빼면서 여기서 계속 견제를, 그러니까 정크렛에 수비를 하실 때 무조건 좁은 곳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 수 있는 게 한정되는 구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개활지에 싸우는 게 제일 최악의 싸움이고요. 정크렛이 좁은 곳에 있고 나머지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도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굳이 앞으로 그 적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쏘면 반대편 구멍이 있어서 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막 이런 식으로 평타 견제를 해주시면 최고의 견제가 돼. 이쪽으로 오는 적들도 충분히 바로 옆으로 틀기만 해도 바로 견제가 가능하고, 정크렛은 입구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기지 옆이기 때문에 체력도 금방 채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견제하다가 여차하면 영웅 픽도 바꿀 수도 있고요. 비에서 쓰기에는 이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요 자리 비에서 쓰기에는 그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아누비스는 제외를 하고 이제 나머지 다른 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으로 파라 맞출 수 있나요? 예, 맞출 수 있는데 이번에 파라 상향되고 나서 너무 높이 떠가지고 이제 잡기가 힘듭니다. 왕의 길 같은 경우는 나머지 구간은 쓰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데는 A 제일 첫 번째 여기 거점 점령 여기까지 딱 쓰시고 여 뒤에 만일에 먹힌다 그럼 바로 바꾸시는 게 가장 베스트 초이스예요. 가장 좋고 여기서 쓰는 방법 일단은 정글의 덕꿀자리. 아 이건 진짜 개꿀자리인데 요즘에 근데 여긴 잘 안 걸리던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박으시고 여기 하시면 애들이 덫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로 이런 식으로 저기 2층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딜러진이 나와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서 뭐 오거나 아니면 나와서 이, 그러니까 수비 공격 입장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덫에 걸려요. 덫이 지나오죠. 지금 지나오는 위치를. 그러니까 매클이나 솔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견제가 깔짝깔짝 거리거든요. 그러다가 이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탱커가 걸릴 염려가 전혀 없어. 라인하트나 자리아가 이쪽으로 오진 않거든요. 거의 걸리면 솔저 아니면은 뭐 매클이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걸립니다. 여기에는 보통 여기에 매클이 솔저 걸려요. 제가 이때까지 걸려봤던 영웅들이 거의 대부분 한 80%는 그 두 명이 걸렸어요. 이 덫이 진짜 개꿀 덫자리. 그러니까 저게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놔두는 거죠. 저기에 여기가 진짜 개꿀자리고 첫 번째 덫자리는 저기 좋은데 보통은 좋은데 가끔씩 밀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섯 명 한꺼번에 견제를 안 하고 그냥 대놓고 밀고 들어오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덫을 박아두시면 밀고 들어올 때 덫에 걸립니다. 특히 라인하르트가 걸리겠죠. 이쪽이라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막 뒤로 숨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다가 덫 촉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덫은 좀 잘 보여가지고 여기 덫은 보통 어떻게 놔두냐면 저기서 저 덫 터지고 난 뒤에 뭐 이런 식으로 평타 견제하다가 덫이 부셔진다 그러면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밀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터트려 주시고 그리고 라인하르트가 오면 라인하르트 방벽으로 이렇게 던지신 다음에 터트리면 라인하르트가 이렇게 떠요. 수직으로 팍 떠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우리 쪽 대각선 방향 이렇게 튀어옵니다. 저희 쪽으로 이렇게 라인하르트 이렇게 날아와요. 그래서 라인하르트 혼자 떼놓을 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상대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트리면 라인하르트가 바로 앞에 있죠. 라인하르트 머리 위로 평 터트리면 라인하르트가 여기서 퓽 해서 이렇게 톡 떨어집니다. 나머지 적이들은 적들이 이렇게 차단이 되고 이렇게 덫을 박은 뒤에 라인하르트 존대 때리면 돼요. 라인하르트 혼자 떨어진 상대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좋습니다. 일단은 왕의 길 자리 여기고 정글에서는 반대쪽 자리는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너무 견제당하기가 쉬운 게 이쪽 위로 애들이 올라올 경우도 있거든요. 잘 안 잡아요. 잡기는 잡는데 거의 보통에는 잘 안 잡습니다. 여기 잡는 경우는 상대방이 2층으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만일에 상대방이 여기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반대방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쉬프트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덫을 하나 까시고 이렇게 점프하면 바로 여기 깔 수 있습니다. 여기 깔면 올라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덫에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잡고 이렇게 계속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로 옆에 75짜리 힐킷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줄 수 있어서 보통 왼쪽에 자리 잡을 때는 상대방이 반대편 2층으로 돌아서 올 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애들이 많이 돌아 들어가는 순간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견제를 해주면 되고 왼쪽은 보통은 정크랩은 이쪽 방 왕의 길은 이쪽 방을 지키는 것을 제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크랩이 위도메이커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히트스캔 영웅들에게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견제를 할 수 있으면서 힐킷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최강의 자리예요. 밀고 들어오면 한 번 더 빼서 여기서 막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쪽으로 빼셔도 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왕의 길은 이 정도 두 자리? 나머지 자리는 솔직히 정글 해시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은 아니고요. 만일에 이쪽으로 자리 잡는데 만일 이쪽으로 더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방 그러니까 계속 정글 해시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활지로는 나가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까지가 최대한 개활지에 나와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무조건 좁은 곳에 들어가세요. 정크렛이 전혀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정크렛은 견제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좁은 곳에 애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2층으로 만일에 들어와서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뭐 여기 밑에서 견제해줘야죠. 밑으로 견제하다가 반대편 밑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됐으면 이쪽으로 와서 반대편에 들어오는 적들을 뭐 덮가는 경우까지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 견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A는 이 정도. A 보통 이 정도 하면 뚫릴 거예요. 정크레스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마세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쓰레기입니다. 정크레스 나머지 구간은 왕의 길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빼시고 왕의 길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A 구간 빼고는 제가 정크레스 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나무라 B는 저는 진짜 하나무라 B가 제일 좋아요. 정크레스 할 때 A는 약간 조금 예전에 초창기 때는 잘 당해줬는데 이제는 잘 안 당해주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는 어떻게 정글에서 운영을 했냐면 보통은 일단 하나무라 제일 첫 번째 수비를 할 때 덮바가 두는 자리는 보통 여기 이런 식으로 박아두고 쉬프트 여기다 붙이면 나오다가 보통 걸리고요. 왜냐면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적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무라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본인이 생각을 해도 거의 없죠. 보통 왼쪽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왼쪽 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왼쪽 문도 있긴 한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왼쪽에 저런 식으로 박아두시면 거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대기를 타다가 여기 뿅뿅뿅 쏴주면 한 명 죽어요. 잘하는 애들은 라인하르트나 자리아가 보고 에너지 흡수를 하겠지만 자리아 덕 걸리고 정크레드 한탕창 맞으면 죽습니다. 쉬프트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덕 걸리고 쉬프트 터트린 다음에 평타 다섯 대 다 맞추면 방벽 써도 죽어요. 예, 방벽 써도 죽습니다. 라인하르트가 막아주지 않는 이상 자리에 혼자서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한탄창 쓴 다음에 바로 빠져서 여기 덮받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섯 발 쏘면서 빠지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대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근데 여기 대기를 하면 안 좋은 점이 밀고 들어오기 전에는 정크렛이 견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크렛이 있는 거는 이미 안 상황이잖아요. 덫을 깔아뒀기 때문에. 근데 정크렛이 견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밀고 들어올 때는 견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계속 견제해줄 때는 이 자리는 견제를 해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한정적인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올 때 1로 밀고 들어오면 정크렛이 저 자리에 있으면 견제를 못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만일에 이쪽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사기급 자리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탱커들 들어가고 딜러진 뒤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탱커진 먼저 들어간 다음에 뒤에 들어온 딜러진에다가 폭탄 두 방 쉽다 한번 터트려주면 딜러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덧박아둔 상태로 여기 대기를 타면 그러니까 덧박아두고 이렇게 쉬프트 박아두고 여기 대기를 타면 이쪽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는 거의 최적의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모아니면 도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즘은 거의 견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여기 옆에 덫을 박아두거나 아니면 입구에 덫을 박아두고 이런 식으로 평타 견제를 해줍니다. 보통 아니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견제해둔 이런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좋은 점이 이쪽에 들어오는 적까지 이런 식으로 덫으로 계속 견제를 해줄 수 있어요. 겐지나 디바 넘어오는 거 직속적으로 계속 견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덫 박고 하고 여기에 쉬프트 한번 던져서 터트려주고 보통 여기 쉬프트 던지는 이유는 뒤쪽에 아나 힐킷 방향 있죠. 여기 힐킷이 있잖아요. 250짜리 여기 옆에 250짜리 힐킷 있죠. 그러니까 쉬프트를 저기서 던지면 여기서 하면 이거 쉬프트도 포물선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쉬프트도 이렇게 던지면 포물선으로 날아가서 좀 밑에 있는 뒤에 꼭 처박혀 있는 적들 있죠. 요 벽 뒤에 숨어 있는 적들 벽대에 숨어있는 적들을 견제해줄 수 있어. 보세요 쉬프트를 던지면 어떻게 날아가는지 쉬프트를 이런 식으로 던지면 박히기 전에 터트린다고 가정했을 때 박힘이 여긴데 박히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보물선 날아오죠. 그럼 여기서 터지거든요. 여기서 터지면 한 이 정도까지는 거의 견제가 됩니다. 이 정도 범위까지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있는 적들은 견제가 되기 때문에 아나가 이런 식으로 힐을 넣고 있을 때 아나가 퐁 맞을 거야. 아나가 피달아가지고 자기한테 일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힐러가 두 명 있다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쉬프트는 앞쪽보다는 이쪽으로 던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던집니다. 앞쪽에는 애들이 들어올 때만 던지시고 아니면 확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쪽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A를 수비할 때는. 그리고 만일에 이쪽에 자리를 잡으면 애들이 밀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면서 또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굳이 상대하러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견제를 하다가 점점 정글에서 빠지면서 상대를 하는 거예요. 여직이 덕스를 받고 쉬프트 하나 박은 다음에 계속 그냥 안쪽에 견제를 하는 거예요. 걸려서 누워서 맨날 눈쟁이만 봤는데 이제 병원 안 가게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병 걸리셨어요. 나았다니 축하드립니다. 병 건강하게 계셔야죠. 이런식으로 뒤로 빠지면서 견제를 해주면 됩니다. 정글에서의 아까 말했던 대로 좁은 곳에 계속 들어가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시고요. A는 보통 이 정도면 뚫릴 거예요. 만일에 안 뚫리면 완막을 할 테고 뚫릴 거예요. 뚫린다면 B를 갑니다. 정글의 B 자리. 아 내가 진짜 정글의 제일 좋아하는 맵. 아 하나무라 B가 진짜 정글에서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맵이에요. 뭐야 이거 시네마틱에 나왔던 그 활인가? 한조가 쐈던 그 활인가 보네요. 겐지 잡을 때 여기. 어 맞다 봐봐 찢어져 있네. 이렇게 한조 놈이 찢어놓은 거잖아. 봐봐 한조 놈이 찢어놓은 거잖아. 이 한조 나쁜 놈. 봐봐 이쪽에 안 찢어졌는데 여기는 찢어져 있네. 여기 덫을 박으세요. 여기 무조건 하나보다 비는 무조건 여기 덫 박으세요. 딴 데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 박으세요. 일단은 저기 박으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덫은 저기 박으시고 2층에 올라오면 2층을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시고 만일에 1층을 온다면 뭐 위에서 아니면 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면 됩니다. 아 정글에서는 떨어지면 안 되고요. 위에서는 아니래 정글에서 내려앉고 오지 않고 위에 있다고 가정하게 정면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견제해 주면 되고 만일에 애들이 밀고 들어온다 그럼 자리는 이쪽으로 바꾸세요. 이쪽으로 바꾸시고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면 되는데 조금 넓은 구간이라서 견제하기 힘들죠. 근데 보통 밀고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쭉 밀고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면 돼요. 어? 평타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덕 걸리거든요. 덕 걸리거나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면 무조건 걸리고요.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모든 애들이 저쪽으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한 명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덕 걸린 애를 미친 듯이 쪼면 되고요. 그리고 정크레시 덮 박는 자리 또 하나 더 있어요. 파라나 겐지 같은 애가 왼쪽이나 이쪽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자주 올라오거든요. 여기 덮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겐지나 파라가 올라다가 더 툭 걸려요. 그러면 평타 한 방 딱 쏴주시면 걔들은 그냥 죽고요. 하나무라 피는 딱히 더 다른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는 없고 그냥 여기 덮 박으시고 위쪽에서 견제를 하다가 뭐 견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고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과 2층 별로 딱히 견제할 데 없어요. 지하로 밀고 들어오면 뭐 지하는 이런 식으로 쪼면 되고요. 딴 거 없어. 제일 핵심은 여기에 덫을 박아야 된다는 거. 여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통 2층에 박잖아요. 저도 예전에 정글 초보 때는 여기 박았어요. 정글의 초보 때는 여기 박았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쓸데없는 자리라는 거 알게 된 뒤에 이제 여기 박죠. 저기 같은 경우는 왜 쓸데가 없냐면 어차피 정글에 덫 없어도 2층으로 밀고 오는 적들은 정글의 평타만으로도 견제가 됩니다. 정글의 평타만으로도 충분히 견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덫이 없어도 돼요. 너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일단은 엄청 좁잖아요. 여기 밀고 들어온 이 좁은 구간 엄청나게 길잖아요. 정글의 평타에 엄청 취약한 자리고 그 다음에 더 밀고 들어오면 정글에서 이쪽으로 빠지면서 계속 견제하면 돼요. 이렇게 평타 견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평타 견제하면 정글에 굳이 덫을 쓰지 않더라도 계속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취약한 그러니까 좀 더 취약한 부분에 덫을 박아두는 거예요. 정글에서 굳이 평타로도 견제할 수 있는데 더 강력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하나무라 B는 이렇게 되겠고 하나무라 말고 이제 다른 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기 지지브롤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기용을 잘 안하는 자리 안하는 맵이에요. 웬만하면 잘 일단은 정크렛은 웬만하면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일단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 제일 첫 번째 덧다리 여기나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박아두고 시작을 하고 정글에서는 여기서 대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폭탄을 날리거나 아니면 정면 입구 쪽으로 평탄을 몇 발 날리고 보통 이쪽으로 2층으로 많이 몰려서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준 다음에 한탕창 쓰고 빠지면서 여기 덧받고 쉬프트 던진 다음에 뒤로 빠지면 됩니다.
알겠죠? 뒤로 빠지면서 이쪽을 향해서 계속 쏘면 돼요. 그리고 만일에 화물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중간 정도 넘어왔다 그러면 뒤쪽으로 빠지고, 여기 정크렛이 이제 여기부터 정크렛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정크렛은 아까 말했듯이 좁은 곳에 들어온 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정크렛은 덕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여기.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적, 지하쪽으로 이쪽으로 돌아오는 적들에 대해서 덫으로 위치 파악을 먼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덫은 여기에 막으시고, 여기는 평사와 시프트만으로 견제를 하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견제하고, 만일에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정크렛을 이쪽으로 빼세요. 히트스캔 영웅이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서 안쪽에서 견제를 하겠지만, 정크렛을 아예 따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긴 좁기 때문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오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서 같이 마침내 뒤쪽으로, 보통 적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쪽 2층을 견제해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크렛을 따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다가 2층으로 올라온 거 봤다, 뭐 이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견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면서 따라 들어온 적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면서 계속 상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밀고 들어왔으면 내려가면서 이쪽 방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요. 정글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겠죠? 무조건 좁은 데 들어가세요. 일단은 상대방이 들어오는 좁은 골목의 수비 지점을, 계속 유리한 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지점을 잡고 애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좁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을, 어차피 화물을 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하는 겁니다. 2층으로 밀고 들어오면 따로따로 분리돼서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굳이 이쪽 뒤로 애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쏘면 됩니다. 뭐 이쪽으로 밀고 오다가 밖으로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살을 하셔도 되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계속 폭탄 날리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일 첫 번째 거점 수비를 하면 되고요. 제일 두 번째 거점, 여긴 아까 쓰레기라고 했죠? 쓰지 마세요. 두 번째 거점, 여기는 차라리 솔저 쓰는 게 낫습니다. 솔저로 변경을 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 거점, 마지막 거점은 어디가 좋다고 했냐면, 마지막 거점은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이쪽에 한번 돌고 꺾어서 다시 올라오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수비하기, 이 지점 수비하기가 가장 좋아요. 정크렛이 감시기지 지브롤터에서는 아까 첫 번째 그 다리 밑 구간하고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정크렛 평타로 계속 견제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마지막 구간 좀 한정적인 게 파라나 겐지가 반대편을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나 겐지가 보통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오거든요, 뒤로. 그래서 솔저나 맥크리 막 이런 애들이 우리 팀에 있을 경우에만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없다면 상대방이 파라나 겐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써야 돼요. 아, 파라 말고 파라가 없다는 것만 확인을 해야 돼요. 위더메이커 상관없어. 위더메이커는 내가 따로 견제하면 되고, 파라만 없으면 돼요. 파라만. 나머지 애들은 딱히 상관없습니다. 겐지는 넘어와도 어차피 땅에 걸어다니기 때문에 가서 족치면 되고, 파라는 계속 날아다녀서 그래도 맥크리나 솔저 있는 경우에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팀에 막 리퍼 맥크리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리퍼 정크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겐지는 그나마 좀 낫다. 아, 그래도 겐지 믿고 겐지가 표창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히트스킨 아니라도 견제, 원거리 견제 가능하긴 하니까 그래도 나쁘긴 한데 그래도 써도는 되는데, 리퍼 나왔는데 막 정크리 뽑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리퍼 대신해서 뽑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크리스 여기서 그냥 계속 견제하시면 돼요. 뭐 덫은 여기 막으세요. 덫은 여기 막으시면 제일 좋고요. 덫과 시프트 같이 놔두는 습관은 웬만하면 들이지 마세요. 초보 때는 쓰는데, 솔직히 초보가 아닐 때는 시프트가 어차피 쿨마다 계속 날려야 돼서 덫에 받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덫에 그걸 계속 유지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들 견제할 때 이렇게 시프트를 계속 써줘야 돼서 그 저기 덫에 계속 시프트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냥 애들이 왔다는 것만 인식만 하면 돼요. 저기 왔다는, 온 애를 덫과 시프트 콤보로 바로 죽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왔다는 것만 인식만 하면 됩니다. 아, 저기 왔구나 라는 걸 인식만 하고 빠지게 할 수 있게만 도움을 주기만 하면 돼요. 딱 그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오는 적들을 한 방에 덫과 시프트로 죽이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평타 견제하시면 되고, 딱히 뭐 정글해지 잡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뭐 안으로 빠지면서 계속 견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건물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면서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시기 15를 턴에. 그리고 이제 다른 맵 눈바니도 첫 번째, 그러니까 화물이 이동되기 제일 첫 번째 거점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죽으면 바꾸세요. 물론 저는 안 바꿉니다.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이기려고 하면 바꾸지만 이기려고 하면 바꾸세요. 저는 이기려고 게임 안 해. 재밌어서 하는 거야 나는. 정크레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더디치, 예전에는 보통 첫 번째 더디치도 여기다 박았었는데 요즘에는 앞쪽에도 박습니다. 요즘에는 앞쪽에도 박아요. 거의 걸리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박아둔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박아둡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오다 걸릴만한 위치 대충 박아두시면 돼요. 보통은 왼쪽 버스 이쪽으로 거의 다 이쪽 제일 첫 번째 입구나 아니면 이쪽 입구로 나와서 여기 가는 경우 대부분이라서. 근데 여기 박아두면 더시 잘 보여가지고 보통 여기에 박아둬요. 여기 이거 재밌겠어. 여기도 좀 보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덜 보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걸려요. 그러면 그냥 해줍니다. 저기 박고 아니면 그 다음 위치 여기 박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기 걸렸다면 여기 박아도 괜찮고 아니면 제일 빼박 걸리는 위치는 여기. 진짜 여긴 진짜 정글에 무조건 더 걸려요. 무조건 여기 부수고 오는 경우 나 진짜 거의 못 봤어. 한 10%?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저기 부수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 빠져서 이렇게 견제해 주시고, 일단은 눈반이 올 수 있는 위치 여러 군데 있죠.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지어로 올 수도 있고 2층 그리고 청면 네 군데 있어요. 좀 정크래시 수비해야 될 구간이 많긴 한데 일단 핵심적으로 수비해야 할 때 구간인 이쪽 2층과 지하, 2층과 지하를 위주로 보세요. 정크래시 보통 요즘에는 정크래시 있으면 2층으로 잘 안 오기 때문에 저는 이쪽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면도 아니고 정면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저는 자리를 여기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층도 견제가 되고 지하도 견제되거든요. 그러니까 2층을 견제하면서 지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쪽 자리를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는 적들도 바로바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적도 이쪽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겐지나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정크래시 빠지기 쉽거든요. 지하는 어차피 이렇게 날려주기만 해도 견제가 되고 오른쪽은 넘어오거나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 계속 견제하면서 이렇게 견제하면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빠지면서 덮받고 뒤로 계속 빠지시면 돼요. 반대편 2층에 합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자리의 최고의 문제는 정면 견제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정면 견제 평타 조금 날리는 것밖에 견제가 안 되고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는 정면에 들어오는 적들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덧도 뿌려줄 수 있고 쉬프트도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면 막을 때는 여기 씁니다. 정면 들어오는 적들 이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요즘에 이쪽으로 잘 안 들어오던데 정면 들어오는 적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좀 길죠? 이쪽 반대편 2층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로 오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편 2층 이쪽으로 가죠? 일로 오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정면으로 그냥 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쭉 들어올 때는 여기 2층에만 자리 잡고 있어도 충분히 정크랩 견제가 가능하고 2층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가세요. 이 앞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앞으로 내려가면 정크랩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부셔죠 이거. 네. 뒤로 빠져서 여기서 견제해주세요. 여기서 정면에 만일에 뚫고 들어온다면 여기서 견제해주고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견제해 주셔도 되고, 하여튼 눈바니는 첫 번째 거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만일 뚫린다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네, 버리고 다른 영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눈바니네 여기서 끝. 일단 볼스카이 인더스트리 웬만하면 쓰지만 않는데 이쪽이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조합이 뽑혔을 때 쓰면 됩니다. 뭐 라인하르트 이런 애들이 조합에 나왔을 때 입구를 막자고 하고 정크렛을 뽑으시면 됩니다. 일단 정크렛 제일 첫 번째 더디치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이런 식으로 박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더 쓰고 정크렛은 항상 할게 상대방 입구에
덫을 박으시고 항상 하면 안 돼요. 근데 할리우드나 이런 맵 받기 힘든 맵 제외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위치를 노출되지 않고 박을 수 있는 위치 보통 이쪽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쪽에서 평타 견제를 한 뒤에 한탕창 쓰고 나서 상대방이 한 명이 죽거나 아니면 그냥 빠진다 그러면 덧받고 10 던져두고 이쪽으로 견제. 이쪽 상대방이 올 수 있는 위치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위에 겐지나 뭐 위도메이커 이런 애들은 여기 위에서 견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겐지 같은 경우는 여기로도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하느냐 여기서 던져서 박힐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박힙니다. 그러니까 쉬프트 아끼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쉬프트 아끼려면 여기 점프해서 올라오신 다음에 점프하셔서 더 박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더 다면 근데 저긴 좀 덫이 애매해가지고 아끼려면 하시면 되는데 안 아끼려면 그냥 시프트 쓴 다음에 올라오셔서 여기 덫 하나 박아두시면 돼요 안쪽에. 그리고 시프트는 밑에서 던지셔도 되고 아 여기 조금 더 위로 뭐 이런 식으로 박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겐지가 올라와서 죽을 거예요. 시프트 안 박아두셔도 굳이 상관없고 아니면 덫을 저기 박아두지 않거나 아니면 시프트 하나만 이런 식으로 박아두셔도 돼요. 덫은 뭐 이런 식으로 딴 데 박아두시고 시프트 하나만 박아둔 상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견제가 하다가 겐지가 이렇게 토우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평타 한 방 툭 날린 다음에 쉬프트 빵 사용하면 죽어요 겐지 그냥 죽어요. 알겠죠? 아니면 그냥 쉬프트 막 평 해가지고 하고 견제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박아두시면 됩니다. 볼스카이 인더스트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아두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평타 견제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겐지 올라온 거 봤다 평타 한 번 툭 날리고 쉬프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브리스카이 인더스트리 A는 여기 만에 뚫린다 정크랩 버리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정크랩 안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쓸 수는 있는 맵입니다. 그래도 쓸 수는 있는데 여기 왜 제가 정크랩을 잘 안 쓰냐면 차라리 메이가 훨씬 낫거든요. 파라 뜨기가 너무 쉬운 맵이야. 전체적으로 뻥 뚫려 있는 맵이라서. 근데 이 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솔맥이 적 파라를 견제할 수 있는 지원 위치가 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용을 하는 건데 정크랩이 쓰기 좋은 맵은 아닙니다. 볼스카이 B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구간도 너무가 많고 그렇게 맵이 좁지도 않고 상대방 파라 뜨기도 쉬워요. 근데 제가 쓰는 이유가 우리 솔맥이 상대방 파라를 견제하기 쉬운 데다가 우리 다른 영웅들이 좀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크랫을 그냥 견제용으로 쓰는 겁니다. 정크랫이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에요. B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 쓴다면 만약에 뭐 저런 식이 있거나 뭐 대충 그냥 뭐 견제하시면 돼요. 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있고 여러 개 있죠.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정면으로 들어올 때는 보통 왼쪽으로 돌아와 들어가죠. 보통 정면으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돌아와 들어오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쭉 들어오고 뭐 그 정도 포지션 넘어오는 애들은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오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견제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정크랫이 여기 정크랫이 봐야 할 때는 여기 네 군데인데 그래도 251킬짜리가 근처에 있고 견제하기도 좀 그나마 좁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를 기용을 합니다. 아까 깜짝 놀랐네. 적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위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적들만 자주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는 잘 안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랑 정면 입구만 이런 식으로 견제해 주시면 됩니다. 정크랫은 만약에 적이 밀고 들어온다면 뒤로 빠지셔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되고요. 정면 센터에도 자리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자리 잡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견제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볼스카이 인더3는 상황에 따라서 좀 자리를 다르게 잡아요.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겠다 싶으면 아까 그쪽 자리 잡으면 되고 엘리베이터 올라오겠다 싶으면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애들이 밀고 들어온다 싶으면 여기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좀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하르트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볼스카야는 이 정도로 할리우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할리우드는 첫 번째 할 일 다 부수세요. 할리우드는 여기 다 부수셔야 돼. 다른 애들도 다 부술 겁니다. 반대편은 매크리나 아나가 부술 거고 정크랫은 여기만 부셔주시면 됩니다. 정크랫이 제일 첫 번째 덮 박아야 할 자리 여기 박으세요. 여기 빼고 박을 자리가 없어. 할리우드는 여기 빼고 박을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할리우드는 입구에 박을 수가 없는 게 예전에 할리우드는 여기 문이 이게 반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서도 밖을 못 보고 밖에서도 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었어요. 그냥 아예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밖에서는 안을 못 보는데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덫을 박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정크래시 적한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덫을 박으려면 여기를 지나가든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보이거든요. 여기 지나가면 무조건 보여요. 절대 저기 막으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위치, 보통 애들이 진입하는 위치인 2층 올라간 입구 여기에 박아둡니다. 보통 들어오는 게 여기 이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2층 올라가는 경우 대부분이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가끔 진짜 아주 가끔이긴 한데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미친 애들도 있어요. 좀 파티 그룹 많이 맺은 애들 있거든요. 4인 큐 막 이런 애들 가끔씩 1로 밀고 들어오는 애들 있어요. 오더 해가지고 1로 가끔 진짜 나도 아주 가끔 봤는데 그럴 때는 모르니까 일단 덫은 박지 마시고 정크래시 잡아야 일단 자리를 잡아야 할 때는 2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2층이나 정면 아니면 사이드로 들어 이쪽 사이드로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드도 잘 안 가요. 사이드도 사이드로 가는 영웅들만 가고 대부분 주 병력들의 2층으로 올라오거든요. 2층을 장악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여기서 견제를 해주시고 위도메이커나 저 원거리 견제하는 있을 영웅들이 좀 견제를 한다 싶으면 내려오셔서 반대편 여기에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층에 올라가는 적들 여기서 견제하시면 되고 2층에 올라오지 않고 정면으로 온다 이쪽에 견제하시면 되고 만일에 이쪽 입구로 온다 10부터 날려서 견제하시면 됩니다. 됐죠? 할리우드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할리우드는 엄청 수비하기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걸 뚫어버리면 그 이상 복잡하게 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죠. 얘 너무 시끄러워 감독. 스프레이나 받아라. 움직이는 스프레이다. 뾰뾰. 간지나죠. 오, 잘 찍었다. 좌우 대칭 개쩐다 근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방어해서 만일에 뚫린다. 뚫리면. 만일에 제외하면 됩니다. 그냥 정크렛을 빼면 됩니다. 정크렛 2 이상 만일에 넘어오면 정크렛으로 맞기는 안 쉬워요. 거점 안에 만일에 애들 들어오면 여기 위쪽이나 아니면 여기 안쪽 아니면 여기 안쪽 세 군데로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정면 자리 잡는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날리시면 됩니다. 자리아가 견제하면 저 이쪽 안에 아, 쟤 너무 시끄러워. 이쪽 안에 들어가면 자리아가 우클릭 견제하면 좀 맞기가 쉬워서 이쪽이 제일 좋습니다. 이쪽은 적이 이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정크릿 견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2층으로 돌아오거나 2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애들은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제일 낫습니다. 만일에 거점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수비할 때는 끝! 할리우드의 나머지 구간은 쓰지 마시고 여기가 끝입니다. 할리우드 A 뚫리고 옥상에서 정글에 써도 좋지 않나요? 정글에 빼고 맥크리 솔즈가 훨씬 낫습니다. 옥상에서 쓸 거면 정글에서는 고지대 잡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정글에서는 상대보다 고지대 잡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무조건 고지대에 올라와야 될 경우. 그러니까 그런 고지대 말고 지금 이런 고지대는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그 고지대를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경우에 위쪽에 자리 잡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2층 있잖아요. 여기 돌아서도 2층 있잖아요. 저런 2층은 정크렛이 자리 잡기에 최악의 자리입니다. 정크렛은 저런 고지대 잡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 고지대 잡을 거면 솔저나 맥크리 하시면 됩니다. 솔저나 맥크리가 저런 데 잡지 정크렛은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건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정글에서는 일단 돌아도 제일 첫 번째 거점 그리고 마지막 거점 쓰는 게 좋고요. 일단 첫 번째 거점 젠크레 뽑았을 때 해야 될 일 여기서 덮 박으시고 여기 대기를 하세요. 시작할 때까지 시작을 한다 평타 뿅뿅 한탄창 쓴 다음에 쉬프트 써서 토끼시면 됩니다. 아 못 올라갔네요. 올라가시면 올라가면 되고 못 올라가면 다시 걸어서 올라가시면 돼요. 하여튼 2층에 올라가서 여기 2층도 별로 안 좋은 구간이에요. 여기 2층도 별로 안 좋은데 그나마 나은 게 그나마 좀 멀리 서서 튀어도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2층이기 때문에 보세요. 튀어도
충분히 화물을 올 수 있는 곳에 또르르르 이런 굴러가는 식으로 튀잖아요. 근데 위에서 직각으로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 튀는 걸로 못 맞춰요. 튀는 걸로 못 맞춰. 그래서 쓰레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직각이 아닌 약간 이런 식으로 뿌린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뿌려주시고 정글에서 잘 안 보이게 뿌려주시고, 만일에 여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시장 돌아가서 여기 화물이 여기에 왔다, 화물이 여기에 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됩니다. 정글이 상대방이 올 수 있는 구역 여기 그리고 반대편 돌아서 여기 뒤쪽으로 올 수 있는 적들도 있습니다. 뒤쪽 여기 겐지나 위도우메이커가 절로 보통 넘어와요. 근데 리퍼도 넘어올 수 있긴 한데 리퍼는 절로 넘어오는 게 전략상으로 크게 좋은 위치는 아니고 넘어오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위치 변경하면서. 그래서 보통 리퍼는 잘 절로 안 옵니다. 그리고 요즘 메타에 리퍼가 잘 쓰지도 않고 보통 정면에 오는 적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뿌리면 돼요. 아이고, 와라 하면서 평타 이렇게 쏘시면 애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덧박아 두시고 왼쪽에 덧을 박으세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덧을 박은 게 좋은 이유가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만약에 혹시나 얘가 떨어져서 뒤로 빠질 때도 이쪽에 덧이 걸리기 때문에 왼쪽에 박아두시는 게 나아요. 화물 오른쪽보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적은 그냥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되고, 정크렛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화물이 이쪽으로 왔다 이쪽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75짜리 힐킷이 있고요. 여기 덫을 막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시면 이쪽 구간은 막기가 쉬워요. 근데 혹시나 뚫렸다, 이제 엄청나게 빨리 뚫렸다 그러면 정크렛을 빼시고 이 구간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 구간은 정크렛이 너무 쓰레기인 게 일단은 개활지, 하늘 뻥 뚫려 있는 개활지에 주변에 힐킷 별로 없고, 정크렛은 또 2층에 있어야 돼요. 최악이에요. 정크렛 쓸 수 있는 최악입니다. 반대편 올라오는 적들 정크렛으로 견제할 바에 차라리 메크리 솔자 쓰는 게 낫지. 여기서 날아가는 정크렛 평타를 누가 못 피해. 이거 보고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거든요. 한 날아가는데 한 뭐 2-3초 걸리는데 이걸 누가 못 피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크렛은 쓰레기예요. 두 번째 구간 쓰레기라서 저기는 빼시고, 세 번째 구간 만일에 여기까지 화물이 왔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여기 와서 문이 열렸다 그러면 버리시고 정크렛을 다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크렛이 막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구간 2층 여기 2층이 되겠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덫을 박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덫을 박아두시면 애들이 걸립니다. 그러면 2층 들어오는 적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1층에 내려오는 적들은 뭐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데인데, 이쪽 구간에 1층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냥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는 적들은 좀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2층 먹으려고 옵니다. 우리 팀 맥클이나 솔저 막 이런 원거리 경제 영웅 아나 막 이런 애들도 이런 식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대부분 2층을 먹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크렛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오죠. 여기 자리를 잡아도 돼요. 여기 자리 잡아도 됩니다. 조금 위험하긴 한데 여기 자리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여기 자리 잡으세요. 여기 빼꼼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더 박으시고, 만일에 정면으로 온다 그럼 정면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견제하면 애들 죽어나가니까 견제하시면 되고, 도라도 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끝. 쟁탈전하고 66번 국도는 쓰지 마세요. 정크렛이 거의 최악의 맵들이야. 정크렛이 쓸 수 있니? 66번 국도에 뽑는 거는 진짜 게임 지고 싶어서 뽑는 거야. 질 게임이거나. 저는 부캐할 때 질 게임으로 뽑긴 합니다. 정크렛 하고 싶어서. 근데 이기고 싶으면 뽑지 마세요. 66번 국도는 진짜 쟁탈전이랑. 아이엠발대 같은 경우는 정크렛이 쓰기에 정말 좋은 맵이죠. 화물 운송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일단 덧 박을 구간 2층에 박으셔도 되는데 2층은 좀 도박이기 때문에 2층에 박지 마시고 일로 들어와서 정면에 헛 이런 식으로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아니면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견제를 해도 되긴 한데 너무 위험해서 뭐 여기에서 견제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다섯 발 날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셔서
여기서 견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발 견제하고 다시 빠진 다음에 대충 뭐 대충 여기 뭐 더 쉬프트 던져두고 다시 이쪽으로 빠지면서 견제하시면 돼요. 아 엠바이드에서 정크레지 자리 잡을 장소는 여기 있고 여기 자리 잡고 여기서 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 박으셔도 되고 여기 자리 잡으셔도 됩니다. 반대편 쪽이 자리가 그나마 제일 낫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막 공격적으로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보세요. 적이 만일에 들어온다. 계속 위에 있지 마시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프트를 이용해서 정크렛은 날아가면서 상대방을 견제하네. 이런 식으로 정크렛을 멀리 날아가면서 상대방한테 쉬프트 평사를 모두 맞출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공격 수비법, 최고의 돌격 수비법. 이 정도? 첫 번째 아이엠발드 첫 번째 공간 솔직히 정글에 자리 잡을 때 더 없어요. 저 정도가 최고야. 그리고 중간 구간은 정글에 안 쓰는 게 낫고 만일에 중간 구간까지 정글에 쓰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싶다 하시면 써도 되긴 해요. 두 번째 구간 쓸 때는 일단 성벽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정글에선 성벽 위에 자리 잡는 영웅 아닙니다. 성벽 위에 자리 잡으시지 마시고 여기 자리 잡으세요.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성벽 안에 여기 이 성벽 안에 자리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평타 견제를 하세요. 여기서 평타 견제하세요. 덫을 여기 이렇게 박아두시고 여기서 견제하세요. 여기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정크레시 견제하기에. 만일에 여기 덫 박아두는 이유는 그 겐지나 막 이런 영웅들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여기 덫 걸려요. 안 걸리면 부수고 오겠죠. 그러면 조짐 되고 여기서 견제하다가 화물이 좀 간다 그렇다 싶으면 아마 다시 여기로 평타 때리시면 되고 화물이 좀 더 갔다 그럼 여기서 견제하시면 돼요. 끝. 중간 구간 그리고 만일에 넘어왔다 성벽에서 이제 견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바꿔야 돼. 자리를 여기로 바꿔야 돼요. 여기 자리를 여기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견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견제를 해주시고 화물이 만일에 조금 더 갔다 여기 왜 안 열려있죠? 아 여기 뚫려야 열리군요. 원래 저기 열려있거든요. 여기 뚫렸다면 저기 열리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견제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정크렛은 망했다고 봐야 돼.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정크렛이 제대로 활약을 못했다 그러면 정크렛 뽑은 거 망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간까지 가야 돼. 마지막 구간에 입구에서 만일에 들어왔을 때 막아서 입구가 닫히고 이제 양쪽 입구가 남았다 그러면 뭐 더 대충 이렇게 막으시고 여기 이런 식으로 견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뚫려서 중간 지점까지 왔다 고 하면 뭐 그냥 뭐 정크렛 할 거 별거 있나요? 그냥 평타 날려주시면 돼요. 정크렛이 따로 자로이를 잡아야 할 때는 팀원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 여기나 아니면 반대편 여기에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플레이 솔플 하겠다 싶으면 힐러 필요 없이 견제하겠다 싶으면 여기 하시면 여기 250짜리 힐킷이 있습니다. 아 75짜리 힐킷인가? 250짜리는 저 뒤에 있을걸요? 여기 안에 있을까요? 여기 250짜리 있고 여기는 75짜리군요. 여기 75짜리 이렇게 되어있고 저기서 견제하다가 좀 더 뚫리면 여기서 견제해 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뚫렸다 막 그냥 게임 접으시면 돼요. 예. 이제 아이엠발드 여기서 끝이고 최종적으로 아이엠발드까지 이제 정크렛 대충 덮박는 자리 그리고 정크렛이 자리를 어떻게 수비해서 공격 쓰지 마시고 수비해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이것도 올라갈 테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따로 Q&A로 모아가지고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이거 말고 챔피언 영웅별 상대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 지금 이거 한다고 1시간 정도 지금 말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나중에 그거는 영웅별 상대법은 저 따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빠이 하시고, 예, 빠빠이.